너 씨발 내가 만만해? 아니, 너 사랑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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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참고로 지금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짤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친구가 방송에 나오고 싶으면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이렇게 자유롭게 해놓은 상태라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 3자의 인물이 들이닥쳐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분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아마도 알 겁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 있지 않겠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보는 조합이. 그렇죠. 이게 3부로 뭉치기 어려운 조합이라. 아 맞다. 은별이도 온대. 아 지금 온디야? 어. 아 잘됐다. 저희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은별이랑 만난 지 좀 됐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어 여보세요? 자기야 방송 중이야. 근데요? 우리 집 탁자 그 거기 있어. 너 저기 앉아야 돼. 아 씨. 아니 씨발 돈을 이만큼 벌면 탁자를 사. 아니 형 요즘 아껴야지. 뭘 아껴야지야 씨발. 여기 탁자를 이게. 야 알차게 먹는다 잉. 아이고 011님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진짜 이쁘셨어. 아 진짜? 응.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뭘? 솔로라. 그냥 추파 던져놓기. 지수님 제 이상형으로 생기셨어요. 저는요?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와나나님 사랑해줘. 저 같으면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이상 누나라고 대립쳤을 거예요. 뭔 소리야? 아, 요즘 내가 밀고 있는 게 있어. 어? 물음표를 치셔서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이상형, 이상 누나. 이게 형과 누나의 반대에 되는 단어죠. 이상형이라고 했을 때 원래 이게 형상의 형을 말하는 거였지만 나는 지금 이제 형, 동생, 누나의 그 누나랑 언어 유의 같은 맥락이니까 설명을 맞춰가지고 라임이를 친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채팅창에 막 지수씨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라고 하시는데 전 17살 때부터 이 사람 이러는 걸 봐가지고. 지수님 그 외국인 대학교 친구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외국인 대학교 친구? 올리버 말하는 건가? 올리버? 올리버 동생이 네리버 아니야? 아 과요. 과님은 잘 모르겠어요. 뭐? 네리버 네리버. 과리버. 아 과리버. 이거 봐 얘들아 이게 머릿속에 족 같네 하고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고 머리에 붙어있어가지고. 아 오히려 족 같아서 붙어있어. 아 그냥 막 난 너무 즐거워 이런 게. 아 어쩐지 씨발. 자기야 어 인사할래? 어? 아 손님 들어와 계십니다. 어 뭐야 왔어? 어 우디디랑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왔스멜몬이에요. 여기는 오디디님. 오. 도둑이지만 최신했습니다. 이건 제가 치울게요. 자기야. 네. 너부터 닦아줄까? 저희 집 어떤가요? 오. 존나 좋지. 너무 어색해. 지금 옷 입은 거 처음 봐. 아 약간 이런 기분이구나. 사람들 꽈뚜를 만났을 때 한국말 잘하시네요 하는. 아니 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엘리베이터가 멈춘 적이 있어요. 우리 유튜버들 그 있는데 근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유언 하나씩 남기자 해가지고 한 명씩 남겼는데 딱 근데 나 사실 한국말 존나 잘한다 씨발 이러면서. 여기는 ODD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긴장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저. 아 그래? 댄스 타임 가야 내가? 아 뭐 들어야 돼? 오케이. 나쁜 새끼야. 뭐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영상 보도록 하자, 영도. 나는 이게 뭐야? 누구 편이야? 은별이 아니야? 저 방에서 토커요. 뭐야 이거? 앙큼 큐티 섹시 공주 은별이 마음으로 뭐라고? 저는 후일감이 있어요. 되게 특원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촬영한 거 저희 이사님이 보시더니 너무 독특한 캐릭터라고 마음에 든다고 극찬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쫓겨나 이런 건 할 수 없잖아. 마음에 든다 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닐까? 네. 여기는 말 싸가지 없이 하냐? 어? 얘가 더 싸가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사람한테 삭대질 하는 거 아니야? 자리 앉아 뭐하는 거야? 바지만 안 입고 다녀! 맞아! 있어!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디디님하고 살짝 걸터는 건 어떨까요? 아, 너 안 줘. 어 근데 약간 스핑크스 고양이 사이 스핑크스랑 다르게 저는 몸에 털이 많아요. 어디가 주로 제일? 아 말해도 돼요? 뭐 그럼 마이크 잠깐 끄고 저희가 그럼 리액션만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 네 그러면은 꼬추요? 아 죄송해요. 아니 그 방송 어떻게 보면 첫? 어, 저 아예 이런 게 처음이에요. 첫 경험. 아, 아예 처. 너 해봤어? 아 해봤구나. 은별이랑. 저는 은별이랑? 아예. 야! 아 맞아. 안 그래도 내가 아까 틱톡 얘기하면서 틹톡은 짤막하게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저 요즘 틱톡 하는 사람으로서 좀 배워보려고. 아 요즘 틱톡 트렌드. 왜 그렇게 씨발 내가 틱톡 한다고 할 때마다 안 읽고 틱톡 쳐다봤는데. 형 심포 심포 한 번만 해주라. 어우 나. 아, 차라리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라. 그거 하고 하면. 그건 굿. 오케이. 어. 넌 안 하니? 저 하고. 최근에 간 데가 딱 여섯 번만 떴어요. 어? 위에 한 번 이렇게 양쪽 두덩이. 아니 그렇게 해서. 양쪽 두덩이? 너 가슴도 브라질리언을 해? 아니 여자 소중이가 굳이 따지면 그 두덩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남자 두덩이 있어. 왜? 두 개 양쪽에 덜렁이는 게 있어. 거기는 안 뜯을 걸요? 거기 뜯어요. 아 진짜? 네, 뜯어요. 다 뜯어 똥꼬까지. 씨발 야 내가 원어 씨발 다 왔어. 원어 씨발. 잡았어, 씨발. 네. 어, 그거 기억 그 하고 나서 뿌려줘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스프레이가 밑으로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친구가 집에 놀러 왔대요. 뿌려달라 할까? 아 너무 젖같다. 형 해줄 수 있어? 어 누구야? 형 스프레이 좀 그럼. 나 동영상 찍었는데. 모발이. 불알 친구와 키스한 친구 불알의 키스. 얘기해 봅시다. 불알 친구의 불알의 키스하기, 불알 친구와 키스하기. 키스는 혀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불알입니다. 아, 슈퍼춥스 느낌 나긴 하겠다. 그렇게 알랄랄라 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기했지만은 불알 키스는 그냥 역겨운다, 역겹단데 친구랑 키스는 정서적인 교감이 되는 게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런 거야, 봐봐. 둘이 이렇게 딱 키스. 그리고 이게 딱 돼. 그러면. 아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러니까. 불알에다 키스를 했는데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얘가 화나 있으면 진짜 그것도 치욕스럽고. 봐봐 이렇게 딱 떴는데 딱 떴는데 계열 받을 것 같은데? 친구 불알에 키스한다. 요즘 또 알아보는 거에 약간 좀 실감하고 계시지 않나요? 좀 신기해요 보면은. 이런 이 정도까지는 줄 몰랐어요. 학생들한테는 거의 뭐 지금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없는 연예인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너 사람을 잡고. 나 싸가지 씹으러. 남의 스킬을 못 먹고. 너 씨발 바지 입고 다녀, 장아. 이쁘면 나야? 야 씨발 사귀자. 지금 방송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아 근데 혼자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어. 대체주니까 그래도 디디님이 방송 진짜 제일 잘하시거든요. 아 우리 잠깐 이제 그러면 디디 말고 1분 정도 잠깐 조용히 하는 걸로. 누구요? 아!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이제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남을래? 방송 안 할 거야 나는. 은별이 봐봐. 우리 은별 말고 조용해 보자. 아무도 말 안 하지 마. 이쁘면 다야? 예전에 제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얘가 계속 놀러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책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담배 피는 거 본 거.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은별님 담배 피세요. 그러면 안 펴요. 야. 그럼 책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책상 한 번만 할까요? 얘가 종호는 책상 왜요? 그럼 그 개인톡으로 씨발 새끼야 그만하라고. 아, 네 일로 오세요. 그걸 보고 미안 거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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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님이 지금 웃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쳐박고 보란 말이야! 아 계속 보내주시네. 쓰지도 그러니까. 않았어! 어 방송 어때요 오늘? 재밌어요. 트위치 얼씬 가지 마라. 뼈도 넓고 키 좀 크시고. 왜? 야 은별아 바지 좀 입고 다녀라. 씨발 진짜. 아 나 진짜. 오야 수록. 아니 뭐야 은별아 좀 그만 긁어. 너 씨발 내가 만만해? 아니 너 사랑해. 콜라 좀 따주겠어? 야 오늘 같이 하신 틱톡커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이렇게 뭔가 재밌게 얘기하고 리액션. 아 틱톡에서도 근데 라이브 아예 안 보셨어요? 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밥만 먹어요. 국밥? 어, 틱톡 라이브는 그런 게 트렌드예요. 아 진짜? 근데 거기가 그거예요. 약간 이렇게 후원하면 이게 모자. 틱톡커랑 얘기하고 있잖아! 씨바이쯤 가야? 여기 앉아 나랑 앉자. 오디디님 어떠셨어요? 코미디 유튜브잖아 나름. 그죠. 삼형식 같은 거 가능합니까? 와 망했다. 웃기면 뭐 있습니까? 웃긴 경우에 5만원권 바로 드리겠습니다. 와 장! 장난 아니고요. 지! 지금 저는 수! 수련수련님 도네가 보고 싶습니다. 우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상황이랑 나쁘지 않게. 근데 5만원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수련수련님 돈이라도 보여주세요. 자 은별아 소감 좀 얘기해보렴. 오늘 재밌었고 틱톡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놀아서 좋았고 지수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짠. 그럼 너 바지 좀 입고 다녀. 아, 잠시 둘이 나가자. 신나는 거지. 가슴 이들이 맞춰.